2024년 6월 18일입니다.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내일 1박 2일 동안 에, 푸틴이 에, 북한을 방문한다하는 소식입니다. 결국 어, 한다 한다 하더니만 결국은 결국은 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의 일이냐? 얼마 만의 일이냐? 그리고 역대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번 쭉 살펴보면 구소련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한과 소련의 정상이 만났던 건총 16번입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 16번인데, 김일성 시대 때 9번, 김일성 시대 때 9번, 1949년 3월에 처음 김일성이 스탈린을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만났고, 이 9번 모두 김일성이 소련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만난 건 김일성이 86년에 고르바초프, 당시,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를 86년도에 모스크바에 찾아가서 만난 것이 김일성이 소련 지도자들을 만난 것 아홉 번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 2000년, 그러고 나서 14년 만에, 2000년 7월에, 2000년 7월에, 푸틴이 김정일을 처음 찾아와서, 평양에서, 그게 2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24년 전에 평양에 찾아와서 김정일을 만난 것이 최초의, 최초이자 마지막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푸틴이 다시 한번 평양을 찾음으로써 소련, 러시아 지도자를 통털어서 최고 지도자를 통털어서 두 번째로 방문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뭐 김정일이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을 만나거나 또뭐 아 매드베데프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 이후에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에서 푸틴을 두번 만났죠. 이번이 김정은이 만나는 건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는 세 번째인데 오늘 아 결국 이제 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뭐 이런 걸 체결하게 되지 않겠나? 결국 이제 동맹이 가장 큰 동맹이 되는 거, 얼라이언스가 되는 게 가장 외교적으로 강력한 관계지만, 동맹 이전에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 관계냐, 전략적 관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전략적 관계도 또뭐 포괄적이냐, 아니면 뭐 그냥 뭐 경제적, 뭐 정치적, 전략적, 전략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단계별로 쭉 있는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laughs>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러면 동맹 직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다는 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동맹 직전의 관계다. 중국과 북한 관계는 동맹 관계입니다. 조중 관계. 그러니까 북한과 어, 중국의 관계는 어, 중국이 원래 비동맹. 어, 예전부터 이제 중국의 외교관계는 비동맹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지 않는다. 이걸 중국 외교관계의 기본으로 체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가가 없습니다. 중국은. 근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맹국가가 어, 북한이다. 아, 이건 이유는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을 함께 했다. 라고 해가지고 6.25때 중국 군대가 와가지고 거의 뭐 어, 100만 가까운 희생자를 내면서 특히 어, 모택동의 에, 큰아들. 모택동의 큰 아들이 전사할 정도로 모택동의 큰 아들이 와서 전사할 정도로 항미 원조 전쟁을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하고 뭐장진원이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중국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영화들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그 그만큼 이제 중국과 북한은 혈맹 우리가 미국과 혈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중국과 북한도 혈맹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러시아는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는 뭐 대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6.25 때, 러시아는 군인은 절대 파병하지 않았다. 뭐 무기만 대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스탈린 문서이 뭐니 보면, 공군 조종사들이나 이뭐 탱크 지휘관들이라든지 탱크를 정비하거나 탱크 전술을 알려주는 그런 장교들이 북한 군복 입고 대거 전쟁에 참여했었다. 라는 어,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련이 6.25에 전혀 참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건 대외적으로는 소련은 참석 참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련은 좀 다른 거죠. 러시아는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리와의 경제 관계와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관계를 생각해 볼때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과의 거리를 확 벌리고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오히려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 국가들이 대거 참여해가지고, 어뭐 적극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포탄 같은 경우도 미국에 수출을 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구형 포탄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 우회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하여간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북한은 가지고 있는 재고 포탄들을 전부 러시아에다가 뭐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미사일과 포탄을 북한 러시아에 제공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러시아가 그 그것에 대한 대가로 과연 무엇을 주고 있느냐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찰위성 두 번째 발사한 건 완벽하게 러시아 기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북한으로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그런 군사 기술 이런 면에 있어서 러시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의 핵탄두가 50기 최근 1년 사이에 20기가 늘어서 50기가 됐다 라는 거고 조립 가능한 수량까지 전부 포함하면 90기가 된다 라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연감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러면 북한을 이 연감에서는 북한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과 함께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어, 전 세계 핵 보유국이 가진 핵탄두수는 12,121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 90기가량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정보평가에서는 20기 내지 60기 범위 안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다고 봤었는데, 실제로 북한이 몇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킴님, 감사합니다. 자, 북한이 전기차를 공개했어요. 뜬금없이. 근데 이게 이 전기차는 아마도 비아디의 전기차가 아니냐. 지금 비아디의 한이라는 모델, 비아디의 한이라는 모델을 수입해다가, 상표만 마두산이라는 상표를 붙여가지고 공개를 한게 아닌가 싶은데, 뭐, 720km를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전기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 전기차가 과연 말이 되느냐. 그리고 전국 북한에는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이 버스나 기차도 디젤 뭐 이런 버스들이 잘 없고 증기 버스 이런 걸 산다, 사용한다는 거죠. 증기차, 증기 엔진. 증기 기관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1990년대 초반에는 1990년에서 아 1900년에서 1910년까지 1900년에서 1910년까지 뉴욕에 있는 자동차를 놓고 보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와 증기기관차가 거의 비슷하게 존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포드 T형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 내연기관이 완전히 앞지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는 당연히 내연기관이다 이랬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심지어는 어, 뉴욕에 있는 1900년대 1900에서 1910년까지 뉴욕에 있는 택시 들은 거의 전기 전기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를 못 앞선 못 앞서냐면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이유가 그 배터리로 갈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그리고 충전 시설이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운전자들이 불안해했다. 언제 충전 그할수 있을지 모르고 충전 한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하고 똑같은 이유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에 밀려가지고 그 결국 어1 0 0년간 퇴출이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발견 어 발명되면서부터 테슬라가 어 리튬이온 전지를 바닥에 쫙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 다시 등장하게 됐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전기차로 인해서 갈수 있는 거리가 늘지 않고. 지금처럼 뭐 애매하게 뭐 300km에서 500km인데 실제로 달려보면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뭐 지금 중국 자동차가 720km 간다고 뻥 말은 그러지만 실제 타보면 이거 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훨씬 더안 나온다는 거고 충전도 뭐몇 분만 하면 얼마 된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최상의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충전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배터리 셀들이 다 나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고, 그리고 적어도 테슬라나, 어, 현기차나 뭐 이런, 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전, 어, 기차들은 불이 나서 불이 안 꺼진다. 뭐 이래, 이래가지고 화재의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폭발하지는 않거든요. 폭발하지는 않는데, 그거 한번 볼까요? 중국 전기차들 아니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보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LFP 배터리죠. 인산철 배터리가 워낙 세 가지고 워낙 싸 가지고 워낙 싸 가지고 지금 뭐 어, 테슬라도 인산철 배터리니 뭐니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는 저 화재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저렇게 폭발하는 폭발하는 영상들이 수도 없이 많다. 라일라케이님 감사합니다. 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폭발한다. 네. 삼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어 작년에 작년 연말에 무슨 뭐어그 최고 제일 큰 데가 어디죠? CATL. CATL. 어,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에서 뭐 LFP 배터리에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인 뭐뭐뭐 뭐, 뭐 방식을 바꿔 가지고 밀도를 높여서 어? 거의 3원계 배터리만큼 어 밀도가 나오는 그런 배터리를 발명을 했네. 어쩌네 하고 해 가지고 뭐 LFP 배터리를 장 착한 테슬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인기가 있네, 없죠, 없네, 어쩌네, 막 했었는데. 근데 결국 LFP 배터리는 훨씬 더 한국 이 3원계 배터리보다 저런 위험이 훨씬 크다. 지금 저, 저, 지금 폭발하는 영상이 지금 저 저런 영상들이 이렇게 북, 중국에서 이렇게 공개를 못하게 해서 그렇지 돌아다니는 것만도 수십 개더라고요. 네. 인산철이 리튬보다 안전한 게 아니고 인산철이 산철도 리튬 리튬 인산철입니다. 같은 리튬 이온계 배터리인데. 이제 삼원계로 하느냐 아니면 리튬 인산철로 해가지고 철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가 있는 건데 철을 많이 쓰면 훨씬 싸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철이 어, 뭐 니켈이나 망간, 뭐 코발트보다 훨씬 싸니까 에, 철을 쓰면 훨씬 싸지기는 하는데 대신 에, 이 에너지 밀도가 훨씬 낮아서 어, 오래 못 쓰고 많이 못 가고 뭐 이런 문제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배터리는 진작에 LFP는 포기하고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3원계 쪽으로 다 옮겨왔는데 중국은 3원계 배터리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LFP를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그쪽에서 싸게 어떻게든 더 해보자 했었는데 뭐 중국 차에다가 설치하는 건 괜찮죠 중국 차에 그냥 설치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대충 찍어 눌러서 쓰는 거는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쓸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걸 달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야 저렇게 뭐 폭발을 하건 뭐 하건 간에 대충 찍어 눌러가지고 그냥 계속 타게 하고 뭐 하면 될지 몰라도 것만 그럴듯하면 중국 물건들 다 그렇잖아요. 중국 짝퉁 뭐, 어, 이거 보면은 중국의 상해나 이런데 짝퉁 시장에서 딱 물건 보면, 로렉스니, 뭐, 오메가니, 무슨 하다못해 오데마 피게 같은 시계도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고딱 차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 그 공항까지는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비행기에 타고 한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멈춰서 안 움직인다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 북한이, 그러니까, 버크셔 해셔웨이가 계속 비아디 자동차 주식을 팔고 있다. 뭐 이런 중국 자동차가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아니 저 버크셔에서가 지금 계속 지분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버크셔에서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워렌 버핏이 에 오너십을 갖고 있는 투자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앤 해서웨이 그 <laughs> 여배우하고 이름이 헷서웨이로 같아서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아니고 워렌 버핏의 예, 투자 회사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무 하나님 마이 프린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 2000년대 초반에는 2000년에서 2005년 그때는 하이어린이 뭐니 하는 중국 가전 제품들이 이 삼성하고 LG보다 훨씬 싸고 거의 비슷한 품질이라서 조만간 어, 전 세계 가전 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퍼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이 하이얼 와인 냉장고 같은 게한 2, 30만 원짜리 와인 냉장고가 잔뜩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일단 냉장고 들어오기 전에 와인 냉장고 시장부터 먼저 어, 침투한다 그래 가지고 하이얼 와인 냉장고가 뭐 대거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겉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와인 냉장고라는 게 일반 냉장고하고 뭐가 다르냐면 와인 이게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뭐 6도 뭐 12도 이걸 맞춰야 된다. 온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와인의 특성이 뭐냐면 와인이 진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달달달달달 이렇게 떨어대면 그러면 1년이면 와인 다 마셔 가 버려요. 다 상, 다 상합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 같은 걸로 계속 떨고 그러면, 예? 아무리 좋은 와인도 그러면 맛이 다 가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섬세한 술인데, 그걸 막 흔들어대. 그럼 맛이 가죠. 그래서 와인 냉장고의 핵심은 뭐냐면, 진동이 없어야 돼. 진동이. 근데 일반적인 그냥 모터는 진동이 엄청나잖아요. 진동이 엄청 나잖아요. 어? 아,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들 보면 붕한번또 이제 그좀쉴 때는 괜찮지만 한번 다시 또 이제 냉 냉동이나 냉장을 시작할 때 모터 소리 빵 나기 시작할 때 보면 냉장고가 한번 부르르 떨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흔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와인 냉장고는 절대 진동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와인 냉장고가 비싼 거거든요. 좋은 냉, 좋은 와인 냉장고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니까, 러 우리 LG 와인 냉장고 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뭐 이런 거할 때, 뭐, 유, 어, 뭐, 무슨 케이브 들어간 무슨 유럽, 유럽 유러, 유로 케이브인가? 뭐, 뭐 그런, 그런 냉장고들, 그 와인 냉장고들 400만원, 500만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뭐 서브제로 와인 냉장고는 뭐 150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다이 진동 때문인데, 진동과 온도 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이 하이얼 와인 냉장고는 그냥 냉장고야 그냥 조그만 냉장고 예? 그냥 모양만 와인을 넣게 돼 있지 전혀 와인에 대한 이런 어떤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이름만 와인 냉장고야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게 와인 냉장고가 아닌 거예요 그냥 조그만 냉장고에다가 이름을 그 안에 배치를 와인을 넣을 수 있도록만 해 놓은 거야. 그러니 이게 팔리겠 이게 하겠어요. 와인 다 망치지. 거기서 이제 중국의 수준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가전이 다 그런 식이에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게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그 제품이 갖춰야 할 성능을 못 갖추고 있어. 아니 가전도 그런데. 아니 샤오미 거뭐싼거뭐다 많죠. 근데 조금만 써보면 3개월만 3개월이나 6개월만 써보면 금방 박살 납니다. 금방 멈춰요. 안 돼. 어느 순간부터. 이걸 고쳐? 새로 사냐? 아, 물론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게 한 3개월씩 해가지고, 한 5번 사도 될 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야 있지만, 그러, 그렇게 사고 싶어요? 아, 박실 씨님이 나는 여기 아니면 와인의 진동이 의미 있다는 거 들을 곳이 없음. <laughs> 그래서, 이제 LG에서 와인 냉장고를 만들 때 제일 신경을 쓴게 뭐냐면 이제 구형 냉장고처럼 이 밑에 이 모터가 달려 있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컴프레서 뭐 모터 이게 달려 있으면 이 떠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공중으로 올려 가지고 이 와이어로 잡아 맨 거예요. 그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와이어로 잡아 매 가지고 얘가 떨어도 여기 바닥에나 부착을 해 놓으면 전체가 다 떨리니까 얘를 공중에 띄워 가지고 와이어로 이렇게 잡아 매면 얘가 떠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불을 떠는 거는 이거 못하니까 어쩔 수 없죠. 불을 떠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떨어도 와이어만 떨리고 여기 붙들어 놓은 데서 딱 되기 때문에 진동이 최소화 되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와인 냉장고를 개발해서 그나마 LG 와인 냉장고가 그래서 완전히 저렴하게, 한 80만원, 뭐이 정도에 75병짜리 가한 8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로케이브이 뭐니 이런 거 400만원, 500만원짜리랑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이 뭐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니까 그냥 완전히 국내 시장 장악해버렸죠. 와인 냉장고 시장을. 물론, 이제 냉장고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할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좋은 냉장고들은 앞에 에어 커튼 이렇게 열었을 때 에어 커튼으로 냉기를 보호하고 이 안에 제일 비싼 게 뭐냐면 밖에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거는 이게 외관상으로도 좋지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안에 이딱문 열고 안에 실내 실내가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이게 스테인레스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요즘, 이제, LGA에서 나오는 시그네처 같은 거는 안에, 1500만원 이상 하는 냉장고들, 그건 이제 안에 스테인레스를 넣었어요. 근데 원래 는 이제 스테인레스를 넣기 시작한 게그 미국의 서브제로라는 냉장고인데, 그건 뭐 25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똑같이 스테인레스를 넣어도 한국에서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드니까, 그런데, 뭐, 하여간 그래서 서브제로라는 냉장고가 세계 최고, 어, 최고가 최고의 냉장고다라고 하는 게, 일단, 뭐, 냉기를 아주 일정하게 보존하기 때문에, 냉장고라고 하더라도 문을 안 열고 계속 놔두면 똑같죠. 그러나, 그, 그게 이제, 후진 냉장고는 문을 안 열고 계속 놔두면, 이 안에 성해가 끼고, 점점, 점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도가 점점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안에 있는 게다 얼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딱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문을 열어도, 온도가 별로 변화되지 않게 이게 문을 열면 온도가 확 뜨거워지고 다시 닫으면 그걸 다시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이러면 냉장고가 냉장고 안에 넣은 물건들이 상해요 배나 비행기 안에서 덜덜 떨면서 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고급 비싼 거는 비행기로 옵니다 비행기로 오면서 냉장에서 오는데 그그 정도 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인 냉장고를 쓰면 와인 냉장고에서 일주일 두면 일주일 동안 떨리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떨리는 거고. 자, 뭐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 설명을 하면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윤노이한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이 대한텔레콤 주식이 결국 SK 주식 으로 바뀌었는데 SK가 됐는데 이때 가격을 이 판결문에 판결문에서 가격을 그러니까 최태원 최정원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줄 때까지의 가격과 최태원 회장과 최, 그 노소영 관장이 함께 살면서부터 올린 가격 네? 가격이 올라간 거 하고 왜냐하면 그 이혼 소송에서 특유 재산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든지 재산이든지 부모님이 일방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편한테 재산을 줬어. 근데 결혼 전에, 결혼 전에 줬어요. 근데 결혼 전에 줬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이 재산이 부부 공동 생활 중에 이 가치가 올라서 가격이 올랐다면 이 가격이 오른 것만큼은 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SK 주식이 노관장과 최태원 회장이 같이 살게 된 이후, 결혼 이후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돼야 된다. 그 이전에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만일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받은 게 얼만큼 올랐냐, 요걸 좀 따져보더라도, 결혼 이후부터 늘어난 가격을 따져봐야 된다. 근데 요 중간 시점을, 중간 시점을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천 원이라고, 아니, 백 원이라고 봤죠? 지금 기존 판결에서는 이 100원, 1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현재의 가격이 됐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계산이 잘못돼서 1,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적게. 그러니까 어, 100원에서부터 뭐만몇 천원이 됐으니까 10만 몇천원이되나요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1, 천... 35,000원인데 SK 주식이 35,600원인데 이게 1000원에서부터 35.6배가 오른 거냐, 아니면 100원에서 355배가 오른 거냐, 요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재판부가 한 판결에서는 100원에서부터 355배가 오르는 동안 노간장과 함께 했으니까 사실상 노간장과 생활하면서 다, 그, 자수성가로 올린 거 아니냐. 상승분이 10분의 1로 주, 어,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점을 달리 본 거죠. 근데 가격을. 근데 이제 SK 쪽에서 반박하기는 아니다. 천 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지금 반영을 잘못해가지고 백 원에서 시작한 걸로 보는데 천 원이었다.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간 건 35배지 3 5 5배가 아니다. 뭐이 차이를 지적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 그것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형이냐 상속형 재벌이냐? 뭐 요거를 놓고 어 따졌는데 최태원 회장은 상속형이다. 자수 성가형이 아니고 상속형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상속형이라면 분할할 게 거의 없는 거죠. 자수 성가형이라면 부인이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나눠야 되는 거고. 근데 재판부가 숫자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다라고 고치면서 재판 판결문을 경정하면서 고쳐가지고 하면서도 35% 비율은 건드리질 않아서 전체 금액 1조 3천억 원 줘야 된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지금 그러, 그런 판결 경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런 것들을 결정적 오류라고 봐가지고 파기환송을 할 건지 아닌지 이제 그게 이제 관심사가 됐죠. 하여간 안 그랬으면 파기환송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상고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냥 바로 상고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일단하여간 전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논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한건 맞습니다. 이게 상고심에서 문제를 파기할 만, 환송할 만한 문제냐 아니냐를 던진 그런 의미가 있다. 최태원 회장 쪽은 전제가 바뀌었으니까 결론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안 달라지냐. 요건 이제 상고심 재판부가 한번 판단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이게 이 세기의 이혼은 세기의 이혼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 게 라일라 케인이 감사합니다. 이게 단순히 최태원 회장과 윤호이 안이 감사합니다. 저희가 왜이 사건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재벌 회장의 이혼 대한민국 넘버 2 재벌 기업인 SK의 이혼, 경영권 분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재밌지 않냐 해서 들여다보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 SK가 단순히 그냥 SK가 아니고, SK 하이닉스를 안고 있는 SK란 말이에요. SK 텔레콤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그런 정유, 정유나 텔레콤 정도, 텔레콤은 완전한 국내 기업이니까 의미가 없고, 정유는 뭐, 정유회사 중에 SK텔 이노베이션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10대? 20대 안에도 못 들어가는 회사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SK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AI 칩의 핵심적인 부품인 HBM 기술에 있어서 세계 넘버원이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앞선다. HBM3E라고 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앞서지 않느냐. 뭐8단 적층을 하고 삼성전자하고 12단 적층을 했다 고 그러는데 아직 이게 상황이 안 되고 있으니까 8단 적층이 최고 수준인데 하이닉스가 그래서 계속 지금 신고가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기록하면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지금 3조 달러 넘어섰어요 시가 총액이. 애플 앞섰습니다. 심지어는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10배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년 안에 10배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AI의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는 방법의 핵심이 반도체다라고 해서 반도체 기술을 막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모리 칩 쪽에서 이렇게 신기술 이걸 전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재부품 장비 쪽에서 이 나노테크. 지금, TSMC나 삼성 파운드리는 2나노까지, 그니까 이, 어, 칩 안에 있는, 요런, 요런, 그, 배선들이, 배선들이 2나노까지 얇아진 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제 리거시, 리거시 그, 반도체라고 하는, 리거시 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어느 정도냐면 28나노. 28나노보다 더, 어, 이게 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뭐 자동차나 아직도, 어, 전세계 반도체 한50% 정도는 레가시 반도체인데 그건, 어, 그만큼 이렇게 뭐, 큰, 어, 크기에 그렇게 구해받지 않는 거죠. 핸드폰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고 핸드폰이나 무슨 뭐, 어, 카메라나 뭐 드론이나 이런 데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면 좀 공간이 큰 거, 그런 거라면 PC나 아니면 뭐 자동차나 뭐좀큰데 들어가는 거라면 그렇게 그렇게 작은 칩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작은 칩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아 어, 레거시 반도체들을 아직도 많이 쓰고 그이그 미세 공정 쪽으로 못 하게 하니까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에다 집중해 가지고 지금 레거시 반도체는 오히려 중국 어 점유율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옛날 기술만 계속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중국이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고 AI도 하도 찍어 누르다 보니까 지금 기술 격차가 최소 5년에서 HBM 같은 경우에는 최소 최대 8년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뭐 2~3년, 1~2년 차이로 따라왔다고 했었거든요 중국이. 근데 지금은 뭐 기본 5년이고 8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SK 전에는 LG를 주목했었죠. LG가 화웨이하고 뭐 이렇게 예, 관계 있는 거 그랬는데 LG가 이제 반도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통신에서 조금 뭐 하이걸 쓰니 안 쓰니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그건 이제 뭐더 이상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SK가 SK 하이닉스가 이 HBM 칩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짙게 깔린다는 거죠. 중국은 아주 그냥 뭐 이걸 빼돌리는데 이거뭐 어, 하이닉스 칩을 어떻게든 빼돌려서 ai 데이터 센터니 뭐니 이런 거 구축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곳이 하이난 섬입니다. 하이난 섬이죠. 중국에서 제일 큰 섬이 하이난 섬이죠. 우리의 제주도 같은 곳인데 이제 홍콩 위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중국의 30번째 성인데 하이난 성이죠. 성. 근데 이제 하이난섬은 재밌는 게 위쪽하고 아래쪽 가운데 쯤이 위쪽은 아열대 지방으로 분류되고 아래쪽은 열대 지방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반딱 나눠서 그렇게 하이커우하고 산시 이렇게 두개 시가 있죠 위쪽에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큰 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 보아오 포럼이라고 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하고 이 그거에 경쟁하는 보아오 포럼이라는 걸 음, 하고 있는데 이 하이난이 보아오 포럼에 최태원 회장이 자주 등장한, 등장한다.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과 최태원 회장은 그리고 그동안 그 상위 경제 어~ 상위 회장을 했었잖아요. 전경련 말고 상위 상의, 상위라고 하는데 그 회장 자격으로도 발언을 할때 보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지금 어, 주요 재벌들 중에 가장 친중적이다라고 어, 할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좀 우려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이 재판이 이 재판이 단순히 그냥 이혼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이 기술 굴기 반도체 이, 이 전쟁 여기에 어떤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지금 미국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반도체를 그냥 막팔 수가 없어요. 요즘은 어떤 식이냐면 최종 구매자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판매를 요만큼도 진척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이 예, 중국으로 이런 어떤 반도체가 넘어가는 것에 반도체 기술이나 반도체 자체가 넘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이렇게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그 한남동 사모님으로 불리는 저 김희영 씨나 또 최태원 회장이 다니는 나들목교회 신설동에는 나들목교회의 김영국 목사라는 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있다. 김영신의 어떤 그 중앙미술학원,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그 학력이라든지 중국 친중적 행태, 또 김영국 목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제가 그어 유동규씨 방송에서도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 나들목교회라는 곳이. 뭐 한상복 뭐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하여간 그 나들목 교회가 만든 그 한빛누리 재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친북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 명백해서 이교계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요 정도 일단 뭐어 말씀을 드리고 네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어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어 대통령실에서 중산층 공략하는 감세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상속세, 금융투자, 금융투자세, 종부세 문제를 들고 나섰습니다. 성태훈 정책실장이 이거 뭐 종부세는 폐지하고 상속세는 30%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좌파들 또 시작했어요. 이 통계 숫자. 이게 통계나 숫자는 만지는 사람이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오늘 한겨레신문 보면 이 상속대, 상속세에 대해서 또 시작했어요. 또 시작했어. 1년에 상속세 내는 사람들 1,000명밖에 안 된다. 어? 그거 그게 무슨 중산층 세금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50% 상속세율을 적용받아서. 어? 상속 재산의 반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은 1년에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중요한 건그 1000명이 그1명이 대기업 천개가라는 건 문제죠.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중견 기업이거나 적어도 상장 기업이거나 그 1000명이 그것 때문에 그 그리고 그 대부분 재산들이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다 주식이라는 게 문제죠. 그 재산들이 그래서 그 재산 지금 저저 얘기 저렇게 숫자로는 얼마 안 되는 것같아 평균 420억 상속해서 955명에게 세금 깎아 주는 거지 이게 무슨 부자감세지 어? 중산층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로만 보면 저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 있죠 그냥 딱 955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저게 955개의 대기업이야 대한민국 대기업 많지 않아요 상장기업 2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2,000개의 상장 기업들이 저 세금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다. 명의 아니라 실제로는 기업의 개수다. 그것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장난치고 주식을 가지고 찍어 누르고 저 세금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아니 50%가 세금으로 날아가는데 그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주식 가격을 어떻게든지 찍어 눌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발생하냐? 대주주들이 주가 올라가는 걸 바라질 않아요. 김어준도 막상 상속세 내라 그러면 어떻게든지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재산 빼돌리든지 별짓 다 할걸? 그러니까 저렇게 숫자로만 계산하면 몇명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걸 기업, 저, 저게 단순한 한 명이 아니에요. 저게 다 기업이에요, 기업. 저 엄청난 세금을, 아니, 무슨 뭐, 어? 늘 얘기할 때. 좌파들이 얘기 할 때는 뭐 부가 뭐 상위 10% 상위 5%에 뭐몇 %가 편중돼 있는데 어쩌네 저쩌네 별 소리를 다 하는데 부보다 세금이 훨씬 더 편중 비율이 높습니다. 예? 네? 세제 자체가 부보다 우리나라의 부 자산 뭐 이런 거보다 세금이 상위 10%한테 훨씬 더 편중돼 있어요. 상속세가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상속세 상위 5%한테 전액이 전체가 다 편중돼 있어. 상속세가 뭐 10조 원이면 10조 원 전부 상위 5%가 다 내. 그게 말이 돼요 세금이? 리리스와리리스님 감사합니다. 소득세 늘 말씀드리지만 어뭐40% 요즘은 조금 조금 세원이 넓어져 가지고 34%가 면세점이합니다. 34%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경제활동 인구의 34%는 소득세 를한 푼도 안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66%가 소득세 전체를 내는데 그래도 그 소득세 전체 중에 소득세 전체 중에 상위 10%가 거의 80%를 냅니다. 자산은 그 정도 아니에요. 자산은 그 정도로 편중돼서 분배돼 있지 니까어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얼마 걷지도 않아. 14조예요, 14조. 어? 아니, 14조가 아니라 세, 세수 전체가 어, 2022년에 19조였어, 19조. 저 때는 아마 좀 많았던 행거 같아요. 삼성이랑 뭐랑 있어가지고 좀 많았던 거고 보통 10조에서 15조 사이거든요. 상속세가 한 10조에서 15조 되는 얼마 되지 않는 세금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시켜. 이 상속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또 자산가들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막, 뭐또 외국에다가 막 돌려놓고 뭐, 이거, 이런저런 이상한 짓 하고 그냥 20, 30% 정도의 세율이면 그냥 낼 거예요, 아마. 법인세 회피하려고 별로 안 하거든요? 법인세 22% 정도는 회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상속세도 한 30%고 만일에 그걸 상속 취득세 형태로 해놓으면 그거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이상한 짓 하지 않을 거예요.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6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든지 이 자산을 세금을 안 내고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배분할까 그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말도 제일 말도 안 되는 건 아니 부부 간의 이혼을 해서 재산을 분할할 때도 세금을 안 내는데,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그래서 나머지 다른 한 명한테 그 재산을 상속하는데, 넘겨주는데, 상속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넘겨주는데, 죽었으니까. 그걸 왜 상속세를 내요? 상속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에 넘어가니까 주는 세금인데, 이건 세대가 아니라 같은 세대가 같이 이룬 재산인데, 부부가 같이 아파트 한채 겨우 마련해가지고 30억짜리, 30평짜리 아파트 한채 가지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거. 근데 세금 10억을 내야 돼. 30억짜리라서. 공제할 거 해도. 부인 공제 6억 빼봤자 얼마 공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가족뭐 기초 공제 6억 빼고 해서 해도 10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돼. 그 세금을 못 내. 집을 팔아야 돼. 이게 말이 돼요? 그집 사기 위해서 소득세 냈지. 그거 이자 내려고 그거 사기 위해서 여태까지 뭐 빚내가지고 은행들 돈 벌게 해줬지. 30년 동안 이자 겨우겨우 내가지고 겨우 빚을 갚아서 이제 겨우 우리 집이 됐다. 라고는 남편이 픽 죽었어. 그랬더니 세금으로 10억을 뜯어가. 자녀들한테 넘어갈 때또 그리고. 아니, 지금 다자녀 가지라며요. 지금은 다자녀나 한자녀나 아무 차이가 없어, 상속에서. 다자녀일 때 세금이 좀 줄어야지 그러면 그런 형태로 셋째를 개편을 해야죠. 유산 취득세 형태로 개편을 하면 다자녀일 때는 줄어요. 당연히. 왜냐면 한명한 명한테 나눠질 때그 사람이 받는 세율로 계산을 하면 공제도 그렇고 똑같은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상속해 주는 사람의 재산 전체를 놓고 거기서 일단 세금을 받을까? 100억이 있으면 공제액 10몇억 90억에서 받을까? 40억 세금. 그 나머지 45억 가지고 다섯 명이면 다섯 명이 나누고 여섯 명이면 여섯 명이 나누고 이렇게 나눠. 유산세 개념이죠. 그걸 소위 말하는 유산세 개념으로 하는 거고 유산 취득세 개념은 뭐냐? 100억이 있으면 100억에서 공제를 해. 그리고 이걸 여섯 명한테 나눠. 나누는 사람이 그럼 여섯 명한테 나누 한 사람당 15억씩 10, 될거 아니야? 15억을 받는 사람이 자기 공제 할거 하고 그 15억에 대해서 세율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세금을 내. 그러면 오히려 전체에서 다 까는 것보다 당연히 세금이 줄죠. 공제액이 이것저것 있고 뭐 빼면은. 세율도 그렇고. 아니, 죽어라고 해가지고 30평대 아파트 강남에 하나 만들어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파트 한채 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아요. 평생을 월급에서 이자 내고 해가지고 50대 중반쯤 돼서 그비다 갚아서 이제 아파트 한채할 때쯤 돼서 직장 끝나. 그러니까 재산이 아파트 한 채야 달랑. 근데 그러고 나서 몇년 살다 남편이 죽어. 자, 개원이의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김영필님 감사합니다. 네, 일방적 진료 취소 때는 음.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에 나선다. 네. 의대 증원 반대로 휴진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많이 휴진하고 있지 않대요. 지금 굉장히 이제 언론에는 휴진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어, 전체 의사의 30% 40% 정도가 휴진하고 있고. 나머지 60, 70%는 나오고 있다. 지금 개원 의사들 휴진도 휴진하겠다고 대한 의사협회는 얘기했지만 실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다. 또 실제로는 4%가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개원의들이 휴진하면 자기 손해거든. 옆, 옆집 의사, 옆집 병원, 옆집 의원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그러 휴진해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어? 직원들 휴가 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 안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 뭐, 어떡할 거야? 자기 생활비는 어떡할 거고? 자기가 자기 눈깔 찔러? 파업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어? 개원이가 휴진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살행위입니다.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한동훈 27%.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조사인 게, 아무 의미 없는 조사인 게, 아니, 당대표를 뽑는 방법이 80%가 당원들이고 20%가 여론조사인데, 예? 그럼 그 20%의 여론조사를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20%가 20%가 이런 조사하면 항상 유승민 쪽에서 꼭 뿌려. 자기네가 1등이다. 아니 이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 국민의힘 장대표 선호도가 국민들한테서 몇 퍼센트,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 지지층에서 몇 퍼센트가 제일 중요한데, 지지층에서는 59%가 한동은 원, 원희룡이 11%, 나경원 10%, 안철수 7%, 유승민은 6%야. 그러니까, 순위상으로 5등에요 5등. 5등. 국민의 힘 지지층으면 근데 이게 국민의 힘당 대표 선호도 유승민 29% 제목을 이렇게 달 수는 게 의미가 있나? 전혀 의미가 없죠. 이건 민주당 사람들이 유승민을 선호한다는 얘기지. 국민의 힘 지지층에선 6%인데, 국민의, 국민들은 59% 국민들은 29%라는 건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을 40%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50%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뭐야? 그러면 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자 김민전 의원이 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걸 회부에다 잔뜩 썼습니다. 어, 2020년 선거 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어, 뭐 하고 있다 이거 수사해라 수사해라 부정선거. 예전에 우리 저희 방송에도 나와서 어 이거 자기는 2020년 선거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 뭐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그때의 그 논리라면 이번 선거도 100% 부정선거인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띄우고 있는데 희망사항이고 어떤 희망이지만 좀 수사를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약간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아, 검찰 수사가 조금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KH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박정훈, 음, 여당의 박정훈 의원이, 원래 그, 채널A 앵커였죠. 네,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과 위증, 위증 자백남이 했던 대화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면 그냥 위증을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는 게 나와요. 네, 나와. 한번 저희가 입수한 걸 한번 들, 틀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에,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 점,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런 요 그래야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교 그, 대표도 내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니, 복잡한 얘기는 네, 네, 아니고 그냥, 그냥, 그냥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잘뭐시장님은 네. 돌아가셨고 그데니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네. 음,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영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네. 음,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시그 당시에 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네.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네. 고소를 취소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어, 하면 봐주자. 네.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네. 주로 내가 다게다켓이었던 거. 있는 데로막 세월은 다 지난잖아요. 뭐, 뭐, 뭐 어,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저기 기억도 잘안 납니다. 사실은 나는데 음.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 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어 그, 예. 예. 내가 주도를 했다. 그, 그 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네. 전부터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도 보시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내가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음, 뭐, 그때도 뭐, 그런, <laughs> 그런 뉘앙스, 그런,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 네. 한번 얘기를 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한번 생각을 한번더 살려봐 주시고. 예. 예, 예. 에, 또 어떤 그, 취지로 그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네네. 내가 그, 저, 별로 논지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 우리, 되겠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기업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예,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경절문 예, 예. 하고. 보내 드릴게요. 방대무라고. 우리 내 네,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니까 그래야죠. 한번 하죠. 일단 보내 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네. 보내 드릴게요. 야, 단 아까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네. 음, 그 자료는 보낼 테니까 봐주시고요. 좀 네. 음,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은 나,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얘기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보십 네,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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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네요. 음. 이게 지금 일부고 전체 파일에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된다. 아, 라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방금 저기서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라는 부분이 안 나오죠? 예. 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이재명 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는 대부분 인정된다라고 했던 거죠. 위증교사가 올해 안에 빨리 판결이 나야 됩니다. 위증교사 판결. 공, 공직선거법 판결, 공직선거법 인심 판결, 이두 가지는 올해 안에 판결이 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삼자 뇌물 이 이화영 사건 관련된 대북 송금 제삼자 뇌물 사건 판결이 이재명한테 치명타를 날리면 된다. 지금 결국 이제 어, 이렇게 뒤집어 씌워다 놓는 것들은 이정근 이 여자 송영길한테 딱 붙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송영길이 끈 떨어지니까. 송영길이 이정근 보고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돈 봉투를 왜 내게 나한테 덮어씌우냐 진실을 말해달라. 4년 2개월 살다 보니까 4년 2개월 앞으로 살게 생겼으니까 벌써 지금 1년 넘게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 받은 거지. 왜내왜 왜 나한테 다 뒤집어씌워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 이정근이 송영길 대표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아 벌써 3년째 징역살이를 하고 있구나. 네. 대표님은 검찰횡포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논지에 여전히 저를 이용하고 계시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무서웠다. 잔인했다. 공포였다. 절망했다. 대표님의 발언으로만 보면 이정근을 무참히 잘라버리고 오히려 검찰 수사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두둔 것이다. 그 근거 없는 허위, 허위 발언으로 인해 저는 회복 불가능한 낙인이 찍혔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짓 밟혔다.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성만, 강래고 조택상이 한 목소리로 저한테 몽땅 뒤집어씌웠다. 네. 녹취록이 공개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송 대표가 돈 봉투 역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훈날을 기약하자는 회유 성 메시지도 보냈다. 돈 봉투 받은 의원들 조사를 해야죠 이제. 네. 성관위가 얼마나 진짜 허탈하냐면 바이러스를 검사하려고 하다가 직원 3천 명 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됐다. 이것도 얼마 전 5월 말 얘기예요. 5월 말에 시스템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성관위 직원 3천 명의 PC 보안 점검 결과 등이 담긴 자료를 한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올렸다. 그래서 결, 어, 직원들 이름, 소속 부서명, 직위, IP 주소, 맥 주소 등이 전부 다 올라왔다. 골때리네요. 그냥 직원 실수다, 그럼 끝이야. 근데 여태까지 손관이가 맨날 얘기했던 거는 자기들은 외부망하고 내부망하고 다 분리돼 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며요. 뭐가 안 돼? 다 되네. 뭔관이가 직원 2,000명이라고더니 3,000명이가 보네. 자, 어, 조국과 조민 조국이 조민 결혼식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할 수 있어서 날짜를 남,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네가 제일 이상해. <laughs> <laughs> 결혼하긴 하는 건가? 결혼하긴 하는 건가? 결혼을 하긴 하나? 이것도 뭐 얘기가 많던데. 네. 자, 김만배 신학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게 영장이 나와야죠. 지금 근데 에, 죄명 자체가 워낙 센 것들로 해 가지고 어. 그리고 그동안 어, 다양한 조, 조사를 많이 해서 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자, 한동훈 노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라고 허위주장했던 유시민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도 있고요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을 고소했네요 를 인도 의혹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했더니 배현진 의원은 애가 달라 보다라고 주장했는데 어차피 검찰 중앙지검 형사사부에서 중앙지검 형사사부에서 이 어, 인도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명예훼손을 고소하면 허이냐 아니냐를 밝히기 위해서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잘됐네요. <laughs> 이렇게 고소를 하면 오히려 더 잘된거죠. 그냥 검찰이 수사하는게 명분이 생기지. 본인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냥 수사하면 뭐 전직 영부인은 그래도 어떻게 어, 검찰이 막 수사하냐 이럴 수 있, 있는데 본인이 고소했으니까 잘됐죠. 어. 고소한 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어, 배현진을 처벌할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적신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잘된 거죠. 네. 오히려 잘됐다. 이게 뭐 배현진은 말이 맞, 맞으면 오히려 김정숙은 무고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단독으로 선출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하겠다. 단독 선출은 무효다. 라는 거를, 어, 청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21대에도 이것지 권한쟁이 심판 했었는데, 그때도, 어,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예, 삼권분립이라서 국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원구성 뭐 이런 거는 국회 내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아, 이건 권한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무효확인 이뭐 중대한 흠결이 있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중대한 흠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 정도까지라고 하기에는 그서 어, 하여간 일단 뭐, 배정 자체도 강제로 배정, 상임위 배정을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요런 것들은 조금 뭐, 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과연 이 상임위원장 선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헌재가 판단할지, 네. 자, 이재명은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법원검찰 여기서 워낙 밀리다 보니까 국회밖에 자기가 믿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법사위가 그냥 법사위에서 법원검찰을 불러다가 어떻게 조져보려고 난리인데 지금 뭐 제대로 국회가 시작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죠. 자기들끼리 법사위에서 아무리 떠들으면 뭐해 불러다가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어?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에는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부든 안 나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죠. 최고위원회에서 떠들고 법사위에서 떠들고 떠들어 봤자 네. 의미가 없다. 네. 심지어는 이 최고위원회가 법사위원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중에 한 명은 또 법사위원장이야.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고, 서영교가 법사위원이고, 장경태가 법사위원이고, 서영교 장경태도 또다 최고위원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 최고위원들이 전부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가가지고 법사위를, 법사위원을 하고 있다. 왜냐면 하이 사람들 또 변호사도 아니야. 변호사들은 앞면에 철판 깔고 그렇게 못해. 법을 알아서. 그러니까 법, 알, 법 모르는 사람들을 법사위원에다 보내서 이판사판으로 하도록 만드는 거죠. 법을 알면 망신을 주거든 아이 좀 의원님도 변호사 생활 몇년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런 어 범법 범, 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쪽팔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니까 난 몰라요 그런 거난 국민의 의식, 국민의 의식 수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친다고 말도 안 되게 막 우기면서 정청래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겨버리면 끝나는 거야. 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재명 로펌 됐어. <laughs> 근데, 뭐, 이 법사위 회의를 해봤자, 음, 그냥,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떠드는 거예요 그냥. 한결문 가지고. 법사위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라고 열어가지고, 어차피, 전체 회의지만, 국힘은 안 나오는데, 법사위원이라고 나온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떠드는 거야.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국회 법사위나 국회 상임위는 국힘 여당 쪽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야당끼리 하는 세미나. 야당끼리 하는 특별위원회, 야당 당내에서 만든 특별위원회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다만 이제 국회 상임위원장의 위원회 위원 그 회의장에서 하니까 기자들이 조금 더 사진을 찍어준다.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네. 뭐 이재명이 지금 뭐, 이 애완견 발언 때문에 영 지금, 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제가 이 AI 시대에 아이폰이 과연, 스마트폰이 과연 얼마나 더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는데 스마트폰 소멸을 한국이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이거 애플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소멸을. 왜냐하면 애플에서 이번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시리는 뭐 너무 유치한 수준밖에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채 GPT를 시리하고 결합을 하니까. 체지피티에 이렇게 치는 걸 말로 해, 하는 거로 되다 보니 상당히 달라지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과연 스마트폰이라는 어, 이 폼팩터, 스마트 어, 플랫폼이 유지되겠느냐. 사실 그 휴대폰이라는 거 이것도 어 94년도에 처음 자동차에 있는 카폰에서 뛰어져 나와서 휴대폰으로 등장한 이래 2008년까지 24년 동안 유지되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맛이 갔죠. 지금 스마트폰이 2008년에 애플에서 처음 아이폰으로 등장하고 나서 지금 17년이 됐는데 과연 이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형태가 앞으로 몇년더 가겠느냐. 근데 이걸 진작에 예견을, 예견을 한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한 사람이 있었죠. LVMH의 아르노 회장이 벌써 몇년 전부터 아몇년 전이 아니에요. 잡스한테 스티브 잡스한테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봤어요. 아이폰 막 만들어 가지고 막 기가 살아있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죽었으니까 2008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나오자마자 아이폰에 대해서 이 아르노 회장이 스티브 잡스한테 물어본 거죠. 30년 후에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쓸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과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폰이라는 게.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 어, 자기네 30년 후에도 사람들은 헤네시 어, 꼬냑과 어, 모에샹동 샴페인과 루비똥 백을 메고 있을 거다. 어? 크리스찬 디올 옷을 입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애플이 마시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역시 영원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그뭐 우리가 에, 루비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플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결국 부동산이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뭘 하냐? 결국 부동산을 하더라. 땅을 산다. 건물을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연예인도 그렇고 이런 에, 돈 많이 번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